일본은 진짜 성우계가 엄청 특화돼 있잖아. 공지 7번, 8번이요? 7번, 8번 뭔데? 그걸 알려줘야지. 나그 7번, 8번 너 4년 전에 한 거라서 몰라요. 그래, 바꾸긴 할까?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은혁 언급시 벤이 사실 옛날에 은혁과 아이유가 사귀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밈은 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박은혁 작가랑 싸웠어요? 이질을 한단 말이야. 아니 나 아직도 은혁이 인스타에 좋아요 눌러요. 안 싸웠어요? 좋아요 누른다고. 그 연예인이랑 안 사요? 슈즈 은혁 씨랑 뭐라고요? 바나나 유튜브. 바나나 10개. 생방 시청 규칙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욕 금지, 타스 언급 금지, 정치 종교 발언 금지, 앵무새 금지, 청자수 금지. 수금 금지 어떤 새끼야? 형 지금 수입 방송밖에 없어! 민수야. 자, 그러면은 트수가 원하는 룰들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룰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의 금지, 미친 새끼들이네요. 커플 금지, 자숙 금지, 돈의 2회 미만 채팅 금지, NFT 시도 금지, 회사 금지, 못생기기 금지, 빨대 금지, 박쥐 금지. 소년 금지, 마약 금지, 화장실 금지, 도박 금지. 자, 여기서 일단 한번 거르죠. 자,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하나씩 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돈의 금지가 안 되는 이유. 그냥 안 돼! 씨발, 알았어? 뒤지기 싫으면 이따 쳐. 커플 금지. 제가 커플로서 방송에 말할 때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상대일 거예요. 저는 우결 같은 것도 잘 못하겠어가지고. 자숙 금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돈의 2회 미만 채팅 금지. 아,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해봐요. 자, NFT 시도 금지. 최소한 방송에서 방송 니대로 엮이긴 안 해. 내가 언젠가 뭐 NFT 그림 그려볼 수 있어도. 자, 회사 금지. 근데 내가 내 개인 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 못생기게 금지. 이건 안될것 같아. 빨대 금지. 그래도 솔직해요. 저는요, 제가 그냥 일반 빨대입니까? 저는요, 멋있는 알루미늄 빨대라고 생각해요. 코인 금지. 요거는 그냥 내가 혼자 인지하고 있을게요. 멋진 척 금지. 이거는 척이 아니고 멋진 거라서 저기고. 먹지 금지. 먹지 한적 없어, 씨발! 박지 금지. 요거는 좀 이해할 수 있고요. 화장실 금지. 이게 씨발 말이 돼요? 이걸 왜 썼지? 화장실을 못 가면은. 아, 네. 아, 잠시만요. 아니요, 제가. 할까요? 이런 꼴을 씨바. 자, 도박 금지.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박을 걸었어요.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역배는 승리한다 이질을 하고 있죠? 뭐야 내 포인트 이러고 있죠? 도박 금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남겨놓은 게 4개가 됐어요. 그쵸? 여기 돈의 2회 미만을 일단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요. 일단 박쥐 금지도 빼도록 할게요. 박쥐가 조회수는 잘 나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생방 룰. 자, 첫 번째 룰. 침묵 금지입니다. 이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4년 동안.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늘 말하지만은 스트리머란 존재는 팬들에게 100%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근데 그 필두로 뭔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오해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잘못된 소문과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 요거는 와빌리지 전체. 그리고 이런 침묵이 생긴다. 저한테 신고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족끼리 엮기 금지.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해. 막 나랑 친한 여자 스트리머들이랑 엮는 거랑 얘들이랑 엮는 건 차원이 달라요. 오하나님, 자이랑 뭐 저기 손도 잡고 페라리 데이트도 했는데 둘이 사귀는 거 아닌가요? 호호 하면, 야, 우리 친구야. 하지 마. 그런 장난하지 마. 하하 호호. 오하나님 뭐 자꾸 이뻐랑 뭐 놀고 저거 했더니 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하지 마. 하하 호호. 오하나님 저기 은별이. 야, 씨발. 개새끼. 야. 야. 야, 내눈 봐. 눈 봐. 눈 봐. 야. 도네이션 3만 원 이상 할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밴당할래? 맞짱 달또? 제 방에서 유일하게 밴당했던 사람들의 가장 높은 수가 2번에 있습니다. 3만 원이면 되는 거야? 되긴 해요.
그래서 어떤 미친 새끼가 은별이랑 사귀어요. 그래서 너 3만 원 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죄송합니다 내겠습니다 6만 원 쏘더니 6만 원 쏘면서 거기다가 근데 은별이랑 진짜 사귀어요? 이제라는 새끼 있었어. 일단 봐주긴 했습니다. 도네이션 액수가 크면 봐줌. 자 3번 투수끼리 현필 금지. 아니 투수끼리 현필은 가능해요. 대신 구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방송도 하게 해줄 수 있으면 땡큐.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 인터뷰도 할 거예요. 자 3번 앵무새 금지. 아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청하지 않는데 앵무새를 하는 경우 이런 거 정말 컨텐츠에 엄청 방해가 많이 돼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 집에서 몰래 방송하던 컨텐츠를 어떤 눈치 없는 새끼가 DM으로 와나나님이 지금 님 집에서 방송 중임 이지랄 해가지고 다 들켜가지고 엎어졌던 적이 있어요. 의미 없는 타스 언급 금지. 갑자기 누가 무슨 게임하고 있어요. 은별님 울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 그렇지 미션 먹튀 금지. 이건 이제 배상금이 3배 이상 된다 그럼 참작해드립니다. 청자수 비교 금지. 비교보다도 언급이 금지야. 이 청자수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또 전투력과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 스트리머마다. 애들이 씹어 올 때마다 프리저 빙해가지고 삥. 와나나님은 유튜브 금연은 큰데 생방 시청자는 400명밖에 안 되는군요. 삥삥삥. 그러면은 비교를 당해서 아 주눅인다 이게 아니고 이 새끼들은 씨발 비교해서 어쩌자는 거지? 뒤질라는 건가? 하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지. 내가 가장 필요한 거 시비 금지인데 노잼 뇌절 시비 이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시비 거는 건 상관이 없어. 광대잖아. 나를 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개 재미없는 걸 가지고 몇 번이나 뇌절하고 있으면은 저 새끼는 저게 재밌어서 그러나? 저 앵간한 채팅 다 봐요. 근데 내가 반응을 한 두세 번 안 해줬다 그러면은 헤헤 그때 싸움을 느껴야 된다고. 헤헤 이게 재밌겠지 재밌겠지. 어? 원하다가 왜 반응 안 하지? 하면 마음속에 있는 나랑 눈이 마주치고 있어 내가. 어그로의 반응 안 해주기 그런 게 있어. 막 정치들이 뵀잖아. 막 여기서 갑자기 막 한 명이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 방송하고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거야 하다가 어? 무슨 일이니?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니? 일단 나는 그 사람이 막 밉고 그런 게 아니고 어 굉장하다 혼자서 월드컵 한일전 열리고 있는 광장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죠! 다케시마!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 와나나 방송을 볼 땐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차분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감상. 10번은 평소 소비를 조금 아껴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방송을 시청. 여기 사람들 다 밴 때리고 혼자서 방송. 아니 무슨 소리야. 이미 이 사람들 다 정장 입고 방송 보고 있어요. 오늘 방송의 풍미는 가회의 머시기 음악과 어울리. 진짜 존나 안국스러워 씨. 존나 진짜 존나. 바흐의 뭐였지? 사랑알이었나요? 그 노래 좋죠. 바흐는 허가 아닌가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